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맞아. 저는 회막 세우는 일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회막과 안식일과도 굉장한 그 관련이 있다는 맞아요. 그런 얘기 배웠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재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거룩하다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수행, 축복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네, 그것도 배웠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사건을 배웠어요. 맞아. 얼마 안 남았어. 맞아요. 네. 오늘 뭘 배울까요? 너무 진짜 기대된다. 진짜 기대가 되네. 네. 아쉽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면 늘 이제 기쁜 마음이 듭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예습도 잘하지만 복습을 잘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네. 늘 복습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참 좋다. 복습을 해야 하니까 달기 우리가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가 못하죠.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한 번 더. 페인트 칠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반복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남게 되죠. 네. 우린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그 책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 사건은 아직 끝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들이 마무리를 하게 될 터인데 출애굽 사건은 여전히 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38강 새로운 역사의 여명.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이 뭡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장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자기들의 예술적 재능을 한껏 발휘해서가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모세 앞에 가지고 왔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는지를 꼼꼼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네. 그리고는 뭐 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이것이 39장의 마지막 대목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다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우는 일만 남았죠. 네. 그것을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0장입니다. 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막 곧 회막 그러니까 네. 성막이 곧 회막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회막이 곧 성막입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동안은 회막이었어요. 예. 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만남의 장막이었습니다. 회막. 그러나 제사장 계급들이 생겨나면서 그 회막에서 세워진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때 그것은 회막이라기보다는 성막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혼용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그 회막을 세우는 날짜가 딱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여러분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시작? 그것은 시작? 역사가 갱신되고 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첫째 달 초하루.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설레잖아요. 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했던 수첩에다가 다 기록하고 그럴 때는 새로운 수첩을 딱 마련하고 맞아요. 1월 1일 날 첫 문장을 뭐라고 쓸 건가 이거 설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달력도 딱 1월 1일 쫙 찢고 그래서 나오고 각오도 하잖아요. 네. 새해 각오. 맞아요. 네, 올해는 다짐. 성경을 반드시 일독을 하리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막 이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네. 왜? 시간의 갱신. 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낡아버린 시간들은 지나갔고 그래서 송구하고 낡아버린 것들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시간을 맞아들여 새롭게 살고 싶어. 이 꿈이 그것이 1월 1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월 1일 성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 공동체이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의 거듭남. 이것이 여기에서 딱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가 1절부터 16절까지 쭉 등장합니다. 증거궤를 들여놔라. 증거궤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십계명 돌판이 담겨있는 증거궤를 네. 가장 깊은 곳에 들여놓고 그리고 휘장으로 그것을 가리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진설병들, 떡들을 지파수대로 12개의 떡을 배열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등잔대를 세우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분향단과 번제단과 물두멍을 질서 있게 배열하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성막과 기물들을 성별하고 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새로워지고 있음을 네.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성별한다는 뜻이죠.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성찬이란 말로 쓰기도 하는데 성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 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해갈 때 어떻게 하죠? 떡과 포도주 네. 혹은 뭐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눕니다. 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고 얘기합니다. 빵입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사를 하기 전에는 단순한 빵이고 포도주입니다. 여러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만든 이 밀 가지고 또 누군가 재분업자가 빻고 그래서 부풀려가지고 만든 빵, 일상의 빵이었습니다.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봄철부터 포도나무를 정성껏 기르고 포도순을 잘라주고 포도를 싸주고 수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포도주로 빚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축사하시는 순간 이 빵은 뭐로 의미 변화를 하게 됩니까? 자, 가톨릭의 성례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그래서 화체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바뀌어 네. 실제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바뀐다고 믿지 않아요. 개신교는 개신교에 따라서 뭐 잉글리시 조금 다르고 루터 다르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기념하라 그러셨기 상징. 때문에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건 아주 일상의 것이지만은 예. 일상의 것이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될 때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드는 만드는 뭐라고 하냐면 성사의 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 때 그것은 성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성사의 도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아버지가 장롱 안에 넣어두었던 회초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뜻에서 어긋날 때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그거 가지고 당신 종아리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종아리를 치셨던 그 모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회초리를 볼 때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들었다면 회초리도 성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네. 만드는 것들이 성사의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회막이나 기물 같은 거 만들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기물입니다. 기름을 부어 성별하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상징을 부여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통해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났고 때때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못된 짓 하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 쓰시겠다고 하고 성별해 주셨을 때 그의 직무는 거룩한 것이죠. 지금 그 절차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의 지시였다고 한다면 17절부터는 모세가 그 지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25장에서 39장까지 봤던 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와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명령과 수행 사이에 거리가 없이 네. 일치되었던 것처럼 네. 40장 마무리에서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를 모세가 네.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6절 혹은 17절부터 33절 사이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네. 몇 번 반복되냐면 보실까요? 16절 보세요. 16절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19절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세 보세요. 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였죠. 네. 그러고는 뭐냐면은 마무리로 하는 게 뭐냐? 32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돼. 네.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네.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뜻하는 예배, 뭐 전례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리터지, 영어로 리터지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인데 이 전례 예배의 특색은 뭐냐면 반복입니다. 반복을 통한 지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가 똑같잖아요. 네. 아, 맨날 예배 순서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전례의 리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 리듬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똑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가지고 얘기하자면은 성경의 원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원역사 그래요. 네. 원역사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1장부터 11장까지를 사람들은 왜 원역사라고 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과 인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속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인간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인간은 왜 없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가? 이 세상에 해와 달과 별은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 왜 땅은 푹 꺼지지 않고 우리 발을 받아줄까? 저 하늘은 왜 우리를 압도하지 않을까? 그렇죠? 왜 봄이 되면 식물들이 피어날까?
왜 동물들은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도 하지만 싸울까?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까? 인간은 왜 갈등할까? 인간은 왜 서로를 미워할까? 다 나와 있네, 진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인간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 예. 그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역사 이야기가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혼돈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니까 chaos 우리가 chaos. 카오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네. 그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코스모스를 카오스로 바꾸는 재능이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 분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질서 속에서 무질서를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방향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이것을 거스리는 인간의 죄의 역사가 네. 또 한편의 원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이 어긋남은 어디에서 비롯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성을 이름하여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죄. 이 원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원죄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말은 인류의 첫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수 없게 내게도 그 죄가 전가됐다가 아니라 네. 인류의 첫 사람으로 상징되고 있는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의 코스모스를 카오스로 돌리려고 하는 내적인 충동이 있다. 그것을 이름하여 원죄다 말이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혼돈을 만드는 인간의 죄성, 그 혼돈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놓은 제도화된 것이 결국 뭐냐? 제국이에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확장을 제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죠? 자기들의 의지를 타자들에게 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합니다. 폭력에는 힘이 필요하죠. 네. 네. 그러니까 힘을 하나님처럼 숭상하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세상을 힘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네. 제국의 논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이 제국을 만들려는 인간의 꿈과 그 제국을 해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 역사이고 이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 이야기 끝에 등장하는 것이 애굽 제국 속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으로 나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제국의 반명제다. 그렇게. 자, 제국이라는 게 끝없이 힘을 통한 자기 확장을 꾀하죠. 네. 무한히 커지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힘을 통한 무한한 확장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서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그렇죠? 네.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 꿈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은 자기 확장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거야.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네.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끝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은 자기 좋을대로 처신해서는 결코 평화를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따라 살게 될 때 비로소 평화를 누리는 존재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까닭이 그들이 만들어가야 할 질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네. 모든 일이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34절부터 38절 출애굽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네 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네. 읽겠습니다. 네. 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예, 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잘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그래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장황하게 37절에서 와. 3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자 와. 성막이 잘 세워지게 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충만이라는 게 넘치는 거죠. 네. 충만은 뭔가 찰랑찰랑하는 게 아닙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가 물을 먼 데서 한 덩이를 짊어지고 그리고 집까지 갑니다. 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흘리면 안 돼. 근데 지게를 지고 가는데 사람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넘치죠. 출렁출렁해서 네. 좀 떨어지죠. 네. 근데 떨어져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 물 덕분에 꽃들이 피어나고 그치? 충만함이란 뭐냐? 네. 나의 있음이 누군가를 피어나게 하는 거야. 이게 충만함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이게 충만합니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가요. 그때 뭔가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면서 환자들 데리고 나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그런 거. 그리고 그 사모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대. 사도행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화의 그림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나서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주위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부드럽게 만들고 피어나게 만든다면 충만한 인생. 근데 여기 회막에 이제 구름이 덮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사소한 감정, 서로에 대한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은 그 속에서 녹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충만함 앞에 선 사람들의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좋잖아요. 그런데 네. 35절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동안 언제나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네. 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 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리고 임시 회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이 뭘 뜻하고 있을까요? 성막을 세우기까지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면 성막을 세우는 순간 모세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위를 모세와 그의 아들들의 저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넘겨주고 자기를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모세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 내가 다 해야 돼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것은 뭐냐? 이들이 해야 할 일이야. 이걸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그동안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네. 정치적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와 맞서고 그리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이거 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내고 이 모든 과정은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예. 네. 이제는 출애굽 공동체가 1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돼야 돼. 이렇게 정체성이 형성 그때 정치적 리더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종교 지도자가 네.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Relig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Religare라는 라틴 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 다시 묶는다. 다시라고 한 말이 있으니까 원래 묶어져 있던 게 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묶는 거예요. 이게 종교 Religion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 사회를 하나의 건으로 묶어요. 정체성의 뿌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전이라고 한 말을 동양에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뭐라고 적절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그렇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루종자입니다. 으뜸가는 네. 가르침.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장 으뜸가는 가르침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릴리전의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시 묻는다. 그러니까 정치는 때때로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네. 종교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묻는 거예요. 하나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제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회체제가 사회를 더욱더 강구하게 결속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이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놀랍습니다. 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막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멈춰 있고 자 연습이죠. 네. 출애굽 공동체가 처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거죠. 네. 네. 성막이 등장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언제든 해체되어 운송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서고 하는 것의 판단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누가 해요? 오로지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머물고 싶어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근데 저기 여기 정말 싫어요. 그래서 나 떠나고 싶어요 할 때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면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사실 성경은 떠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나라 라는 네.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에게도 뭡니까? 애굽을 떠나라 라는 네. 얘기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쓴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제자들에게 일어나 가자. 십자가를 향해 가시잖아요. 끝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출애굽 정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출애굽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분이 썼던 덕의 상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휘씨,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 던졌어요. 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죠. 네. 내가 할 일은 뭔가 다들 어렵죠.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라면 나는 어떤 이야기 혹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해야 된대.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시만 설명을 해볼 텐데 네네. 내 삶의 이야기가 돈을 많이 벌었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면 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네. 도전하고 뭔가를. 그런데 내 삶의 이야기가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자들을 복되게 하는 삶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하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로 살아야 하잖아요.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 이야기를 써가시는데 내게 주신 배역이 있잖아요. 네. 그 배역에 따라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람이 혹은 역사가 만들어 놓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네.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건데? 아. 애굽에서 할당량이 주어졌을 때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광야에 나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먹는 게 더 나아. 그러고 머물러 살 것인지 아니면 시련이 기다리더라도 자유를 향한 여정을 갈 것인지.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을 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깨닫고 인간을 비인간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노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해가는 과정임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우리들의 꿈은 때때로 좌절되는 것으로 보일는지 몰라도 출애굽을 기억하고 완수시켰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은 지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애굽은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불의한 사회이지만은 출애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누군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출애굽기의 하나님 이야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는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어. 내 백성의 고통받는 것을 보았어.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내가 알았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역사 속에 개입되는 것을
꺼리지 않았던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려 징계하기도 하시죠. 네. 그리고 끝끝내 사람들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꿈이 뭐냐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야훼 하나님은 끝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 매우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얘기하면 기억날 텐데 뭔지 알아요? 그럼 기억 안 할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강제하지 않으신다. 맞아, 맞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맞아요. 당신의 뜻을 보고하심으로 우리가 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쩔 수 없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네. 내 생각은 이런데 너희는 어때? 맞아요. 동의를 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골고루 가르쳐줘서 모든 백성이 나의 뜻을 알고 사는 주체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을 종으로 타락시키지 않기 없으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막을 건설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시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애굽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애굽은 어디일까? 다양한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소비주의, 그렇죠? 인간의 가치가 구매력으로 평가되고 있는 세상, 그렇죠? 얼만큼 구매할 수 있느냐가 그 인간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계량화되어 있는 시대, 그런 시대에서 우리들이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남들이 얘기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무한히 값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우리 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출애굽 정신에 합당한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떨기나무 보잘것없다고 호로록 태워 재로 바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속에 임함으로 그들을 빛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슬픔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데 있습니다. 저와 함께 출애굽기 여정을 떠나온 모든 분들이 여기 패널들 물론이고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움을 한껏 맛보면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전 그 자체인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충만함은 흘러넘침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출애굽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디 그런 해방의 길로 자유의 길로 지향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쭉 봤잖아요. 나는 어디쯤에 있나 좀 생각하게 되고 참 내가 떠나야 될 애굽에 대한 그러니까 좀 숙제처럼 이렇게 남기고 가셨잖아요. 근데 아, 좀 뭔가 SNS 이런 것들을 좀 탈출을 해야겠다. 왜냐면
그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고 무너지고 다시 뭔가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이 반복되는 그 세계에서 좀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참 주변에 그런 정말 넘침이 넘치는 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참 많은 배움을 배웠습니다. 네. 아,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진짜 아, 조금 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지체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길을 위해 서 있구나. 저도 비슷한 마음이 들었던 게 그동안 참 그 바쁘니까 사는 게 분주하고 세상 것에만 계속 제 모든 것들이 다 쏠려 있었는데 이 수업 듣는 시간 동안 하늘의 것을 좀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볼 수 있는 좀 숨통이 튀었던 그런 시선이 좀 하늘로 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너무 너무 우리 너무 뿌듯하다. 아, 네. 결국 우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찬란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